국가 관리에게는 자,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, 첫 번째. 자, 다른 두 과목에 비해서 별로 내용을 암기해야 될게 없어요.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. 암기를 하실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엄밀히 따지면 암기는 불필요하다. 자, 암기 대신에 이해가 중요하다, 이해. 자, 이렇게 보통 설명하면 다 그렇게 말하던데요? 이렇게 반문합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외우세요.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한다라는 거죠.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. 원과에게는 암기할 게 거의 없어요. 이해라는 것은 이 나무의 전체 형태를 아는 걸 말하죠.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구조를 안다는 거죠. 구조와 정의를 이해하는 거죠. 자, 어떤 구조에서 이 내용이 등장한 거냐? 그리고 내가 현재 등장한 요 내용의 정의가 뭐냐? 요두 가지를 먼저 이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자, 이해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응용하시는 거예요. 자, 응용.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응용이 필요한 거죠. 응용. 근데 재경관리사 시험은 간단한 응용 문제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복잡한 응용 문제까지는 출제가 아직 안 되고 있다. 자, 응용하시는 건데, 자, 응용은 자, 첫 번째가 자, 서술형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되죠. 자, 서술형. 자, 두 번째가 계산형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, 자, 이해가 되어 있으면 서술형 문제는 거의 그대로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. 서술형 문제는. 자, 그러면 여기서 응용이란 건 이해 후에 계산하는데 필요한 내용이죠. 응용은 계산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. 즉, 뭐 산수 계산이 아니라 이해한 것을 약간 바꿔서 출제가 됐을 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원과에게는 약 서술형이 40%, 계산형이 약60%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.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다 맞추자. 이건 시간이 다소 걸리는 건 시험장에서는 패스해도 되겠다. 자, 근데 강의는 기본적으로 거의 전 범위를 다룰 겁니다. 그리고 동시에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언급을 해주겠어요.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열심히 들어보시고, 자, 일부 패스를 하셔도 상관없어요. 시험장에서. 또 공부할 때, 이건 그냥 패스해야 되겠다. 괜찮습니다.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. 자, 패스 여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고. 자, 여기에 첫 번째 언급하고 싶은 거고, 자, 두 번째는, 자, 원과에게는, 이걸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. 자, 전체적인 이 숲을 그린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제 나무를 채워나가는 요 과정인데, 자, 이미 드렸었죠? 자, 나무를 어느 정도 완성한 다음에는 좀 반복이 필요합니다. 반복. 왜 반복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더욱더 필요하냐면, 세무회계하고 재무회계는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꽤 접할 기회가 있어요. 용어도 좀 낯설지 않고, 실제 이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. 자, 그에 반하여 원가 관리에게는 이게 상당히 좀 현실과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. 공부하시다 보면.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때요? 좀 낯선 거죠. 익숙치가 않은 거죠. 자,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더 반복이 중요해 보여요. 반복. 자, 원과 관리의 공부는 이렇게 한다는 거.